일단 경험치 먼저 알아볼게. 경험치. 나를 통과하지 못했기에 경험치를 먼저 알아볼게요. 지금 경험치가 이거 하기 전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9977 075 사랑아님이 경치도 얼마 안 되네. 경치도 얼마 안 되죠. 예. 하나, 둘, 셋. 아, 여기 찍어야 되는 거. 사랑아님이 한 2억은 깠을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한 1억은 깠을 줄 알았는데. 아, 1억을 못 깠네? 이거 얼마 되는 거지? 얻은 경험치. 사랑아님이 1억 깠어요. 사랑아님이 키키읗. 1억 갔네, 1억. 1억 갔고, 거의 한 1억 정도 깠죠. 예. 거의 한 1억 갔고, 1억 갔고, 1시간 사냥 후 경험치 1억 갔고, 아까 뭐였죠? 그, 거대 코끼리. 거대 코끼리 1시간 사냥, 이거 1억 갖고, 1억. 그리고 상제는, 잠깐 상제는 보죠. 이거를, 먹은 게 보니까, 먹은 거 보니까 상제 보자. 사랑아 상제가 님이 저거 유기장가 얼만지 사랑아 님이 확인해 봐요. 사랑아 님이 감덕 사는 사람이 있나? 금가락지 금강석 가락지 그다음에 고구려 주술책 이거 하나죠? 이거 두 개,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수상한 구체, 이거 13개. 그 다음에 이거 전사, 이거 전사 문장, 이거 누가 사나? 누가 사나, 이 전사 문장? 그리고 조각난, 조각난 쿠그룹 쿠 뭐냐 쿠크루 쿠크리 4개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금강석 가락지 한200 하고 금강석 가락 200 금강석 가락지가 이건 200만 원. 그 다음에 사랑아님이 용두 쿠크리. 사랑아님이 칼리의 자크람. 이건 있네요? 사랑아님이 제조 재료라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200만 원 하는데? 사랑아님이 저건 쓰긴 하는 건가 근데? 이거 한 200만 원 하니까 428, 800 800만 원 800만 원 하고 이거 한 200만 원 하고 구체? 구체를 모르겠어 구체를 고구려가 이거 한80 잡아도 고구려 80
80 잡으면은 160만 원이죠. 160에다 아까 담덕도 모르겠네. 담덕도 한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고구려 담덕. 담덕은 더 비싸겠죠? 담덕 얼마 정도 하지? 한 100만 원 할까요? 100만 원? 그럼 이것도 한 200만 원 정도. 한 200? 200하고. 문양. 문장. 문장. 문장도 없는데. 이거 얼마 정도 하지, 건고? 그냥 다 팔까요? 팔아서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서. 총. 난 지금 다 팔아서 한 200. 사랑아 님이 칼리의 차크람. 사랑아 님이 뭔가? 사랑아 님이 팔리긴 할것 같은데. 아, 팔리긴 할것 사랑아 같아. 님이 아니요. 사랑아 님이 저거 상제하지 마요. 그 사랑아 님이 왠지 육개전에서 팔릴 것 같은데 구체. 구체요. 구체 얼마에 올리지? 구체 얼마에 올리지? 조각만. 나를 그럼 동경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야. 대략 얼마 정도 할까? 구체. 수상한 구체. 이거 얼마 정도 하지? 아까 중국 인도죠, 인도. 인도 석굴 아이템으로 알아봐야 되나? 아이템 구슬 수상 아 은구슬 구체가 검색이 안 돼. 구체가 검색이 안 돼요. 대략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거 한 이것도 한 이거 얼마 할라나요? 사랑아 님이 그냥 사랑아 님이 대충 상제 느낌이니까 대충 해서 한 203. 사랑아 님이 100에 올려놔 보죠. 대충 해서 사랑아 님이 그러면 대충 2000번 건데. 한 2000? 2000.